하티스트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루를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축복, 스스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티스트 마지막 시간, 하티스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발걸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사람들 안에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말로 축복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대안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가지고 일하시는 때보다 사람을 데리고 일하시는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너무 아쉽지만 세상 뒤편으로 은닉하셨습니다. 잠깐 숨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주는 대사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전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5월 첫째 주에는 저희가 연애에 대해서 잠깐 나눴고요. 둘째 주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그 전주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직장 동료들, 학교에서 함께 만나는 클래스메이트들, 그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거미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싶지만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이 사람보다 훨씬 쉽습니다. 일이 사람을 배신할 확률이 사람이 사람을 배신할 확률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을 선택합니다. 한국 사람들 제일 쉽게 생각하는 거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잘합니다.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관계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라는 말 잘 못합니다. 우리가 관계에 나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관계는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공감 가시면 끄덕끄덕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일단 털부터 세우는 사람들, 자기 방어부터 하고 가시를 뾰족하게 하고 찌를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불안하고 늘 공격하는 사람들 있고요.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하는 사람들. 내가 아메리카노 먹자 그러면 아이스크림 먹자 그러고, 그럼 아이스크림 먹자 그러면 아메리카노가 좋겠다 그러고, 이거 원하면 저거 하고 저거 원하면 이거 하고 정반대로 사는 사람들 있어요. 코뿔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조금 더 힘든 사람들이에요. 일단 무조건 들이받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코뿔소 같은 사람들은 지치지도 않아요. 사람을 상처수송이로 만들어 놓고 나을만 하면 또 들이받고, 나을만 하면 또 들이받고, 달려서 또 들이받고, 들이받는 것을 자기 인생의 보람으로 여기는 사람들. 오빠 아니면 이 얘기 누가 너한테 해주겠니?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화라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람들. 혈기와 분노로 똘똘 뭉쳐서 한번 터지면 여기저기서 저 사람 수습해야 된다고 쫓아다니면서 말리는 사람들 있어요. 화라산 같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냉장고 같은 사람이에요. 사시사철 환경의 변화가 없이 너무너무 냉정한 사람들. 좋아도 흥, 싫어도 흥, 사람들을 춥게 만들고 긴장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조금 더 힘든 사람이 있는데요. 블랙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빨아들이기만 해요. 그냥 막 쏙 빨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에너지 다 빨아들여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랑 1시간 얘기하고 나면 3시간 낮잠 자야 되는 사람.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블랙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찹쌀떡이 있어요. 낄 때 안 낄 때 가리지 않고 다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해결해 줄게. 오버하는 사람들. 유령 같은 사람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친한 건지 안 친한 건지. 오랫동안 본 것 같은데 보지 못한 것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이 널려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제가 좀 보내드릴까요? 그런 사람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힘겨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까지 참고 어디까지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화가 날때 참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인간관계의 법칙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관계의 첫 번째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큰 부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닮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용서하는 겁니다. 이해해주는 수준을 조금 더 넘어간 겁니다. 용서는 이해보다 더 깊은 차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한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민이 됩니다. 잘못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넘어가라는 것인가? 누군가는 말해야 되지 않을까? 내버려두는 것이 옳은 일일까? 성경은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일단은 비판하는 것을 멈춰라. 그럼 비판이 무슨 뜻일까? 성경 원어를 가지고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여기에서 비판하다, 정죄하다라는 뜻은 판사가 누군가에게 유죄를 선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판할 때 우리는 인생의 판사가 되어서 자리에 앉아서 다른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사람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맡겨두신 행정부나 사법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나서야 될때 사인을 주시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은 우리의 발걸음과 말의 길을 조심해야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 가게에서 도둑질을 당했다고 그 도둑을 잡아다가 자기 창고에 3년간 가둬두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한테 맞았다고 그 맞은 사람을 스스로 너무 이건 잔인한 폭력으로 나를 대했기 때문에 칼로 막 이렇게 그 사람을 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는 절도죄니까 3년형이다. 그래놓고 3년 동안 자기 창고에 가둬둔다 했지. 아니면 자기를 때렸으니까 폭행죄니까 나도 때리겠다 그러고 때리면 그 사람도 철컹철컹 같이 쇠고랑을 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판사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판단의 근거와 판단의 어떤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십니다. 다윗은 이 영적 자력 구제의 원칙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여긴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잘못됐을 때그 잘못된 것을 다 들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침묵, 그것은 비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는 침묵은 가장 큰 신뢰의 표현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침묵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침묵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면 저 사람 누가 고치겠냐는 잘못된 영웅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벤져스는 현실 속에 없습니다. 저희 아들이 요즘에 자꾸 이렇게 하고, 이따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빠 새야! 그러는데, 아들이 안에 들어갔으니까 상처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새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우리 아들은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사람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귀여워하면서, 아유, 저 아이가 저러다 말겠지 하면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렇고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리더십들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하면서 끊임없이 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평가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 누군가를 분별하고 누군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끔 하나님,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야 될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늘한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먼저 내게 와서 상의해라.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으면 자기 방법대로 가다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래 놓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을 탓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 제게 이런 제 기도를 듣기는 하시나이까? 기도를 안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 않았으니까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판단하다가 상처를 받고 우리는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갑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에서 변하지 않는 원칙 중에 하나는 감정이 믿음을 이끌고 가면 그 믿음은 반드시 좌초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엔진이 바퀴를 돌려야지 바퀴가 엔진을 돌릴 수 있습니까? 감정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밑에 있는 바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달려나가게 하는 하나의 동력이 될수 있지만 엔진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갈등을 내어드리십시오. 마태복음 18장에 일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만 달란트라는 것은 장정이 30만 년을 일해야만 일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30만 년. 30만 년. 와, 저는 이거 계산할 때마다 정말 놀랍습니다. 30만 년. 저는 지구상에서 일정 이상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거든요. 30만 년이라뇨. 너무하잖아요. 그런데 그 빚을 빚진 사람을 주인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엄청난 용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백데나리온 빚진 사람 감옥에 끌고 가서 쳐 넣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주인이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납니까? 주인이 왜 화가 났을까요?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을 때는 그 사람도 은혜를 베풀 사람이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나만 제일 귀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에 대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배워야 되는 것, 가장 깊게 배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들어올 때보다 조금 더 마음이 따뜻해진 사람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판단하지 말고 용서하라.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 38절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키워드 첫 번째가 판단하지 말고 용서하라였다면요. 두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계산하지 말고. 선물하라. 네. 설교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한데, 홀이 약간 더우신 것 같아요. 혹시 에어컨이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계산하지 말고 선물하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관계 레슨은 계산하지 말고 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울에 사람을 달아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지성,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가, 나이가 들수록 멋있고 성공한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과만 잘 지내려고 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정말 태양의 후예의 주인공이 송중기 씨니까 여자들이 군인에 열광하지. 길거리 가면서 군인 보면서 한 번이라도 긍휼하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아, 저는 정말 놀라운 걸 한번 경험했는데요. 지하철 7호선을 타려고 제가 이렇게 고속터미널에서 서 있었어요. 근데 어떤 군인이 있는데, 군인이 장교인데, 육군 장교인데, 육군 장교 정복도 이렇게 멋있게 안 생겼거든요. 그냥 국방색 초록색이잖아요. 카키색. 근데 진짜 너무 잘생긴 거예요. 남자가 봐도 너무 잘생긴 거예요. 진짜 너무 잘생긴 군인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약간 잘생긴 거에 이렇게 무디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느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근데 탔는데 제 옆에 계신 자매님들이 갑자기 아우 나라 지키는 사람도 되게 고생이 많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반응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물론 알고 있어요. 그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자 순위 2위가 군인이래요. 1위는 민간인이에요. 그 정도로 군인을 쩐대시 했는데, 정말 잠깐 모자를 벗었는데, 오, 너무 조인성 씨를 닮았어요. 일반인이. 키가 한187 되는데. 와. 제가 보면서, 저도 마음속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양할 정도로 잘생긴.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을 보니까 그제서야 나라를 지키는. 고속터미널에는 그거 아십니까? 사시사철 군인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시선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늘 달아보는 사람들은 남에게도 계속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 종종 하시죠? 사람을 수치화시키고 사람의 연봉이나 사람의 키나 사람의 심지어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체중이나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체중. 외제차도 아니고 우리 집 체중계는 밟으면 밟는 대로 너무 잘 나가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사람이 나온 학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족적인 배경.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달아서 막 비교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서글픈가요? 세상의 비교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게 얼마나 많았나요? 그러나 그 비교의식을 만드는 데 내가 일조하고 있다는 것도 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귀하게 여겨본 일이 얼마나 되십니까? 목사이지만 저 스스로도 대단히 많은 경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윤정국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경영학 교수고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리더십 전문가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유명한 글을 썼어요. 나이 50이 되어서야 깨달은 것들. 그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억해 주시겠어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영양가만 따져서 만든 인맥은 영양가만 따져서 만든 인맥은 정말 영양가가 없다.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은요. 자기가 리더십을 이렇게 리더십을 가르치고 실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만나보니까 진짜 뛰어난 사람들은 영양가 있는 사람만 가까이 두려고 하는 사람을 장사꾼으로 생각해요. 리더들은 장사꾼을 곁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윤정구 교수가 정말 촌철살인처럼 글을 하나 썼는데 한 문장에 역시 한 분야를 오래 판 전문가는 다르더라고요. 장사꾼은 장사꾼만 만나게 돼 있다. 형제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자매를 만날 때 너무 많은 것을 장사하듯이 재면 장사하듯이 재는 자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장사하듯이 형제를 자꾸 이렇게 달아내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매는 장사하듯이 당신에게 점수를 매기는 남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 너무 많은 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것, 내 마음속에 너무, 너무 큰 저울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계산하지 말고 선물하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계산하지 말고 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손해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시간과 물질을 주고 마음을 선물하는 훈련을 하면 하나님께서 꼭그 사람에게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선물한 사람한테 내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남에게 계산하지 않고 주는 사람에게 다 계산해서 돌려주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계산 안 하면 누가 그거 다 견적 내주냐면 하나님이 견적 내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쓴 시간 다 계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 다 계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헌신을 땅바닥에 흘려보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우리가 담아놓은 눈물에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놓은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내가 베풀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람에게 뿌린 사랑의 씨앗은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하나님께서 물질은 물질로 시간은 시간으로 마음은 마음으로 계산해서 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조금 더 재미있게 써놓았는데 많이 꾹꾹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리턴이 없습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없습니까? 어디엔가 무엇을 흘려보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색한 사람은 인색한 인생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막 허세를 부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음을 담아서 겸손하게 누군가에게 베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통로로 나를 향한 축복을 흘려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컴패션 코리아를 후원하거나 우리가 정말 예, 아, 뭐꼭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컴패션에서 한다고 저한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신문 광고를 하나 보았는데 신문 광고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여윈 애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딱 넘기면 그 아이가 죽어요. 그 신문에서. 실제로 도와주지 않을 거라면. 여러분, 내 마음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 마음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그 사람 도와주는 건 다른 겁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힘들고 팍팍한 세상이 됐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네이버 보세요. 와, 세상에 정의로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이렇게 정치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택시에 탈 때마다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들이 정치 지형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그 놀라운 해안과 통찰력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분석가가 그렇게 많아요. 하지만 왜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이 모양인가요? 청년들과 만날 때마다 저를 포함해서 프리미어 리그와 프리메라 리가와 수많은 스포츠의 판들을 읽고 있는 청년들을 만납니다. 근데 대한민국 축구와 대한민국 이 스포츠는 왜 일정 이상 성장하지 못할까요?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경기장에 가지고 또 투표를 해야 될때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경기장에 가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오피니언을, 우리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섬기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특권입니다. 언제나 더 강한 사람이 더 약한 사람에게 베풀고 더 강한 사람이 더 약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필기를 하고 계시다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정리하고 계시다면 이번 주에 내가 누구에게 계산하지 않고 선물을 해야 될까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하고 누구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될까? 누구에게 도움을 좀줄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생각했다면 반드시 이번 주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절과 4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41절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여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자.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인간관계의 힘, 관계의 진짜 큰 능력, 영적인 힘은 감찰하지 말고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감찰하지 말고 성찰하라. 첫 번째는 판단하지 말고 용서하라. 두 번째는 계산하지 말고 선물하라. 세 번째는 감찰하지 말고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감찰하지 말고 성찰하라. 오늘 본문 39절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느냐. 39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러면 둘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훈수를 많이 둡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 자신은 소경이면서 사랑에 대한 길을 우리가 가르쳐 줄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는 나누지 않는 인색한 사회를 비판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남에게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돈도 마음도 남에게 먼저 주는 것을 망설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조금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이 좀 인색하면 그것에 대해서 득달처럼 달려들어서 비판합니다. 사실 그 비판으로 자기 자신의 인색함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티를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정말 작은 먼지입니다. 들보는 건물을 지을 때 쓰는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야, 제가 그림 잘 그렸으면 이거 그려봤을 것 같아요. 기둥을 눈에다가 이렇게 넣고 다니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죠. 얼굴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남의 티만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너 몸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오늘 혈색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인다. 자기는 죽을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언니 오늘따라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너는 거의 다크서클이 쿵푸팬더 수준인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네가 더 걱정돼. 언니는 괜찮으니까 네 건강부터 챙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남들에게 그럴 때가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티를 가진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티는 티입니다. 그리고 티를 가진 사람이 나보다 더 의롭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실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넘어가라는 거 아닙니다. 실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남 문제보다 내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남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수록 남의 죄에 관심을 기울일수록 내 죄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저는 사회에 대한 비판이 강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놀랍게도 우파 쪽에서도 대한민국이 전부 이렇게 빨갱이 세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좌파 쪽에서도 대한민국이 정말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고 한탄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이랑 친해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그러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 좌파처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 우파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모순덩어리입니다. 정말 개인의 자유는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은 너무 권위적인 사람들. 그리고 정말 나라를 위한 가치에 헌신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한 일에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공동체에 헌신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을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한테 먼저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저와 같은 교역자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역자들도 그런 착각을 합니다. 설교를 하면 내가 설교를 하는 것 자체로 의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착각입니다. 김제동이 강사로서 오래 살면서 강사들을 향해서 놀라운 지혜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말한 반만큼 살아라. 자기 자신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면 제 안에 수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 제 안에 수많은 계산이 있습니다. 남들에 대해서 날선 기준을 들이미는 칼과 같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누르고 누르고 누르려고 하지만 그것들이 제가 이렇게 억지로 눌러놓은 어떤 이렇게 매너의 메이크업을 뚫고 나오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제가 너무 싫습니다. 싫어서 하나님께 도망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도망가게 해주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은 저를 결코 도망가게 내버려두질 않는, 저를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주하면 거기서도 주의 영이 나를 기다리신다는 구절이 저는 너무 끔찍합니다. 전 가끔 좀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좀 안 계셨으면 좋겠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화났을 때 하나님이 저를 안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확실한 마음을 주십니다. 나 여기 있다. 제가 누구 한참 막 판단하고 화가 막 들끓습니다. 어떤 데 그러냐면 어떤 성도가 화가 났습니다. 목사님,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요? 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그랬군요, 형제님. 아, 진짜 그랬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고 판단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잘 사랑으로 이해하죠. 문 닫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화가 난 겁니다. 제가 나쁜 놈이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문 닫고 나가자마자 나쁜 놈이네, 저거 다시 사람이야? 막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막 이러고 있을 때 그 형제 다시 들어올 때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한 주 다 용서하시면서 잘 사십시오. 그런 때 제가 너무 싫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죄하는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세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기 자신에게 지쳐 있을 때 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로서 경험하고 제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죄하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정죄에 지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막 절망한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저를 너무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와서 내가 너 마음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화나지.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 억울하지, 속상하지. 내가 너 마음 안다. 그 친구 참 나쁘구나. 너 이렇게 속상하게 하고. 그럼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그럴 순 없잖아요. 그쵸? 진짜 나쁜 놈 아닙니까? 뭐 이럴 순 없잖아요. 아, 제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또 되잖아요. 제가 청소년 때전 세상이 싫었어요. 저는 진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아마도 세상이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싫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이 너무 미워서 견딜 수 없고 세상이 미워서 견딜 수 없었던 어느 날, 저는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집 나가 보시지 않으셨죠? 집 나가면 첫날 그렇게 재밌어요. 세상이 다내것 같고, 그 자유,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 자유함. 저는 그게 하나도 불안하지 않았던 놀라운 자유함의 소유자였습니다. 주님의 영이 아닌 그 무엇인가가 주는 그 자유함 속에서 제가 며칠을 지나고 있을 때 드디어 밀어놨던 불안함이 나를 찾아왔어요.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삶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명 보내주셨어요. 그게 제 고등학교 때그 교회 선생님이셨습니다. 교회 선생님이 남양주에 사시는데 부천에 오셨어요. 제가 부천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부천 유흥가를 3일 밤낮을 뒤져가지고 저를 만났어요. 근데 당연히 부모님도 저랑 연락이 안 되는데 교회 선생님이 저랑 무슨 연락이 되겠어요? 교회 선생님이 무슨 연락이 되겠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찾아왔는데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저였으면 그런 반응이었을 거예요. 진짜 죽었다, 너. 내가 남양주가 집인데 부천에서, 부천 모텔에서 혼자 숙박하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선생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와! 진짜 너무 기쁜 거 있잖아요. 저는 진짜 너무 창피했어요. 길거리에서 나 너무 반가워하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막 팔짝 뛰고 막 이러는 사람 보셨어요? 심지어 그 선생님 남자예요. 근데 막 너무 좋아서, 와, 서진이 나. 나는 부천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막 서진이 나막 난리를 치는 거, 막 만났다고 막.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이른 양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날 술을 사주셨어요. 교회 선생님이. 본인은 안 먹고. 근데 남자답게 한잔 먹으면서 얘기해 보래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남자는 진짜 힘들어도 뭐가 힘든지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나왔니? 그러니까 분명히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내가 이분이 뭐 싫어서 마음이 안 열려서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아, 그냥 나왔어요. 그랬구나. 선생님이 그냥 저를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러더니 그냥 나왔으면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그냥 들어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지금 나 지금 들어가겠다 그러고 우리가 같이 술 먹고 노래방에 갔어요.
선생님이랑 저랑 제 친구랑. 제 친구는 교회라는 걸 전혀 모르는, 그때부터 룸사롱에서 일하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 사장님 화통하시네, 이러면서 막 개념이 없어요. 그냥 막 뭐 계속 그 노래방에서 계속 술 시키고 막 계속 맥주 먹고 막. 나는 약간씩 창피해지기 시작하는데 선생님 더 시키라고 막. 아니 교회 선생님이 술을 진짜 짝으로 사주신 것 같아요. 그 막 먹고 막 다시 삼겹살 먹고 막. 그러면서 제 친구는 기분 좋게 한다고 세상 방식을 택하는 거야. 사장님 인생살이 쉽지 않죠. 아, 저도 압니다. 막 야, 이거 사장님 저희 명함인데 저희 샵에 한번 오시라고, 룸사롱에 오시라고 교회 선생님한테. 제가 진짜 어떤 즐거움의 끝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현관에서 아직도 기억해요. 방울토마토를 찾으세요. 자기 그 웨이터 이름. 현관에서 방울토마토 찾으세요. 그러면서 컨디션 사와가지고 막 컨디션 주고 막 손가락에 끼고 막 재밌게 해주고 막. 그러면서 야 교회 선생님들 좋네 막 돌아오는 게. 그러는데 제가 제 친구한테 진짜로 울면서 그랬던 거 기억나요? 야 닥쳐. 진짜 울면서.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눈물이 난다고. 그때 저는 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누가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사랑을 투자하겠어요? 저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애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그분이 생각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이렇게 사는 거 보고 제일 놀란 것도 그분이었어요. 아, 얘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겠지 이런 것도 아니야. 그래도 얘가 저 길로 가는 건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면서, 그래도 혹시 하나님께서 네 인생에 새로운 꿈을 줄지 모르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하자. 전 그때 선생님이랑 진지하게 똑바로 기도한 적이 없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일 처음 떠올랐던 분은 저희 어머니도 아니고 그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지금도 똑같은 일이에요. 집 나간 애들 받아주고 용돈 주고 자기 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애들한테 주고 있어요. 제가 보고 같은 목사로서 보면서 그럽니다. 그걸 왜 하십니까? 그거 열매도 없는 사역, 그 보람도 없는 사역. 다 선생님 뒤통수 치고 다 목사님 뒤통수 치고 나가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너처럼 변할지 모르잖아. 너처럼. 제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제일 큰 수혜자가.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분의 다른 가족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당뇨병 때문에 저를 찾는 기간 동안 몇 번이나 의식을 잃었고, 저를 찾아 헤매는 그 새벽길에 하나님 그 아이 찾게 해달라고, 서진이 찾게 해달라고 길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나를 만든 것의 8알, 어떤 시인이 자기를 만든 8알은 인생의 세파와 같은 바람이라 그랬지만 저를 여기까지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은 8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셨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수익을 보려는 그런 수익성 사업처럼 사람을 대하십니까? 언제부터 사람을 대하는 것이 효율성의 문제가 되었나요? 저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건 나한테 손해야 득이야, 이 공동체에서 나한테 이 공동체를 섬기고 마는 건 나한테 뭔가가 있어 없어, 왜 그렇게 팍팍한 사람이 되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마음은 넉넉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비판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계산하고 막 사람들 판단하는 우리에게 그분이 판단하지 않고 여전히 말하십니다. 난 너 있는 그대로 받아줄게. 더 많은 사랑을 줄게. 여러분 CH630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더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눠주지 않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진동하는 사람이 돼서 고등학교 때 저를 찾아오셨던 그 선생님처럼 여러분이 정말 큰 기쁨에, 잃은 양을 찾는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인색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비판과 정죄가 많아졌고 분노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주님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내 마음을 토로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마음에 조각이라도 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용감하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느끼게 해 주십시오. 나를 향해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잘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용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